안녕하세요. 하나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민망하게 제 발을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렸는데요. 하나로마 채널의 영상 중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영상 중에 하나가 아로마터치 8단계 마사지에 대한 영상인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아로마터치 8단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생활에서 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는 아로마터치 8단계 오일을 이용한 발 마사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기 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TV를 보는데요. TV 보는 동안에 놀면 뭐예요? 우리 아로마터치 8단계 오일들을 활용해서 저는 그 시간에 발 마사지를 많이 한답니다. 그렇게 발 마사지를 하고 자면 숙면을 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음날 컨디션이 확실히 다른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하나로마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발 마사지를 한다는 느낌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선 발 마사지 할 때의 주의점은요, 이 코코넛 오일은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자기 전에 발 마사지를 한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자다가 화장실을 갈 경우도 있고, 갑자기 할 일이 생각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발을 딛고 걷게 되는데, 도테라 코코넛 오일이 타사의 코코넛 오일보다 가볍고 흡수가 잘 되긴 하지만 그래도 발바닥에 발랐을 때 완전히 흡수된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싫어하시는 그 발자국이 날수 있어요. 깔끔하신 분들은 너무 싫잖아요, 그거? 그래서 저는 발바닥에 마사지를 할 때는 코코넛 오일은 빼고 마사지를 시작한답니다. 참고해 주세요. 아, 그럼 첫 번째 밸런스 오일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보통 등에 아로마터치 8단계를 해주실 때는 세 방울에서 다섯 방울 정도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발에 하실 때는 각 발에 한 방울씩만 하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그한 방울이 잘 흡수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자, 밸런스 오일을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뜨리셔서 문질러 주시는데요. 자, 우선 발바닥에 골고루 펴 발라주세요. 특히 건조한 발 뒤꿈치 부분은 꼼꼼히 발라주시고요. 이렇게 하는 발 마사지가 크게 테크닉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TV 보면서 하시기에도 충분히 어렵지 않고요. 약간 힘을 주어서 이 부분을 마사지 해주면 진짜 시원해요. 저는 여기가 제일 시원하더라고요. 이 부분. 여러분도 여기 한번 마사지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 전체로 대부분의 오일들은 코코넛 오일이 섞여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밸런스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코코넛 오일이 함께 블렌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코코넛 오일을 바르지 않으시더라도 밸런스가 캐리어 오일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발이 건조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발라주시고 시작하시면 다음 오일부터는 조금 더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몇번 정도 해주시면 오일이 흡수가 된답니다. 자, 밸런스 오일 발라줬고요. 그 다음에 라벤더 오일을 바르시면 돼요. 한 방울씩. 두 방울 떨어졌네요. 네, 라벤더 오일 한 방울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셔서 발에 똑같이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밸런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순환이 잘될수 있게 도와주는 오일이잖아요. 그리고 라벤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진정시켜주는 오일. 그래서 밸런스와 라벤더 오일을 이렇게 발바닥에 발라주면요. 전체적으로 신체를 이완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어요. 라벤더까지만 발랐는데도 벌써부터 발바닥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발 마사지를 하다 보면 간혹 발에서 때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물티슈로 쓱쓱 닦아주시면 돼요. 특히 그 샤워를 하거나 발을 닦고 나왔을 경우에 피부 각질층이 물에 불어있는데 그 불어있는 피부를 마사지 해주면 더 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샤워를 오래 할수록 때가 불어갖고 막 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샤워는 빠른 시간 내에 끝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라벤더까지 지금 마사지 해줬고요. 자, 다음으로 티트리. 자, 여러분, 티트리는 염증에 굉장히 탁월한 오일이잖아요. 우리 몸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염증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티트리를 발바닥에 발라주게 되면 발바닥을 통해서 흡수가 되면서 온몸으로 에센셜 오일의 분자들이 퍼져나가게 돼요. 그리고 또 발바닥은 우리 장기의 반사체라고도 하잖아요. 티트리를 발라서 꼼꼼하게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시원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쿡쿡 눌러가면서 이렇게 충분히 흡수될 수 있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안쪽 복숭아뼈 부분이 남성들에게는 전립선과 같은 비뇨기계에 해당이 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궁 쪽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그쪽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은 복숭아뼈 안쪽 부분을 이렇게 잘 꼼꼼히 마사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티트리 오일을 발라줬고요. 자, 다음으로 옹가드 오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울만 떨어뜨리려고. 자, 이게 한 방울만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한 방울만 떨어뜨리고 싶은데 두 방울씩 막 떨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오일의 캡 부분을 스포이드로 교체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로마툴 파는 곳에 보면은 도테라 오일과 호환 가능한 여러 가지 종류의 캡이 들어있거든요. 그 중에 스포이드로 된 캡도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마사지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귀찮아서 그냥 해요. 자, 그래서 옹가드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고요. 티트리와 옹가드는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보호해서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렇게 제가 시원해하는 이 발바닥 안쪽과 뒤꿈치 부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고 다음으로 마사지 전용 오일 아로마 터치 오일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아로마 터치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아로마 터치 안에 바질 들어있잖아요. 그 바질 향이 뭔가 시원하면서 저의 감정을 이완시켜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로마 터치 향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발바닥에는 물론이고 어깨나 목 마사지 할 때도 많이 활용하는 오일이 아로마 터치 오일입니다. 너무 시원하네요. 자, 그리고 더 시원한 딥블루 오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방울 떨어졌으니까 나눠서 바를게요. 네, 자, 딥블루 오일 바르면 더 시원하겠죠? 마치 발바닥에 파스를 바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저는 딥블루 오일의 향이 너무 좋아요. 단순히 파스 향이 아니라 저한테는 그 끝에 나는 꽃향, 아마도 제가 좋아하는 오스만투스의 향인 것 같은데 그 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딥블루 오일을 바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로마 터치 8단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딥블루만의 향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바른 모든 오일들이 섞인 향이에요. 그런데 이 아로마 터치 8단계는요, 향이 섞였을 때 진짜 더 좋은 향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너무 좋아요, 향이. 지금 제가 제 침실 안에서 침대 위에서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 안에 아로마 터치 8단계 오일들의 향이 가득해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디퓨징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사용한 이 아로마 터치와 딥블루는요, 우리 몸에 있는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 몸에 여기저기 아픈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아로마 터치와 딥블루를 통하여서 흡수된 오일 분자들이 우리 몸 곳곳에 그 통증이 있는 부위에 적용이 되어서 우리 몸의 통증과 염증들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
풀룩까지 이렇게 발랐고요. 마지막으로 오렌지 오일과 페퍼민트 오일을 바를 건데 왼쪽에는 오렌지 오일, 오른쪽에는 페퍼민트 발라서 섞을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도 발라주고 서로 이렇게 오렌지와 페퍼민트 오일은 섞어서 바르는 게 더 효과가 좋아요. 향도 더 좋고요. 마사지를 하고 나면 발이 시원하면서 편안해지거든요. 기분도 굉장히 좋아지고 이렇게 긴장이 풀어진 몸에 마지막으로 페퍼민트와 오렌지 오일로 마무리 마사지를 해주면서 우리 몸에 좀 더 활력과 에너지를 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제가 지금까지 그냥 바르기만 했어요. 바르면서 내가 조금 더 시원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꾹꾹 조금 힘을 주어서 눌러주었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문질문질 해준다는 느낌으로. 자, 여러분 앞으로는 TV 보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아로마터치 8단계 오일 이용해서 마사지 해주시면 여러분 건강에도 진짜 도움이 될 거고요. 기분도 엄청 좋아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 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8가지 오일을 발랐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죠, 여러분. 한 5분 정도? 길어봤자 8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초간단 마사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오일들 다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오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일들 잘 활용하셔서 육체 건강도 챙기시고 또 마음의 건강도 챙기시고 무엇보다도 침실이 디퓨징 되는 효과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로마터치 8단계 오일들을 이용한 발 마사지 하나로마와 함께 진행해 보았고요. 이 영상 저장해 놓으시고 아로마터치 발마사지 하실 때마다 저와 함께 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금방 시간이 가겠죠? 민망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하나로마의 발을 공개해 보았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로마였습니다.